복음서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자주 언급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이나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름 외엔 아무런 설명이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 있지만 누구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제자도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이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리우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예수님께서는 세계명을 통해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 알려주시죠. 식사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겨주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배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은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때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장면에서 약간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보통 베드로 하면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서 있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운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시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장면에도 등장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몇몇 여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은 감히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 앞에 나타나는 걸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후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등장해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세상이 주는 어떤 이름보다 멋진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붙인 별명,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우리의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름보다 우리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제자와 같은 별명으로 말이에요.